1년이었는데 이렇게만 생겼대요. 20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왜 여기 있대. 이게 바로 그 항아리입니다. 이게 이게 항아리. 원래는 이게 인테리어용으로 그냥 놔뒀는데 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꾸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채워놓으니까는 이제 쓰레기 좀 덜 버리지 않을까 했는데 아... 어느 날 보니까는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이 물고기를 넣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생기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누가 풀어놓은 거지. 홍사를 보는 거 같아요. 차에서 유통되는 그런 어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도 경력이 10년인데 네. 처음 봤어요. 대륙송살이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고기들이 어떻게 용으름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벼우니까 올라가가지고 여기로 떨어졌는지. 혹시 주변에서 회오리 바람이나 강한 태풍이 관측된 적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5월 이후에 네. 돌풍이나 회오리가 분 적은 따로 없고요. 얘들은 이제 부화된 지 2개월에서 한 3개월 된 새끼로 보시면 돼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좀 신기한 일 같고 네. 이 물은 하천수를 지어 넣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여 수도 나오는 호수로 해가지고 수돗물 채웠어요. 제가 축조하건대 수초가 들어왔을 때 수초에 홍사리 알이 붙어갖고 있었으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요만큼 있다가 이게 처음에 있긴가 했는데 자꾸 번지더라고요. 이건 쇠뜨기 말이라고 우리나라 논바닥이나 얕은 도랑에 굉장히 많이 사는 물풀입니다. 얕은 도랑이나 논에서 이제 먹이를 찾던 새가 쇠뜨기 말처럼 흔한 그 담수 녹조리들이 몸에 붙은 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물에 잠깐 담갔다가 가면 이 쪼가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물이 있으면 걔네들은 꼭 확인하게 돼 있어요. 모든 강이나 호수에 서로 물이 연결돼 있지 않은데도 같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같은 종류의 풀이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 표면에 잔뜩 붙어 있는 게 작은 원생 생물이나 딴 동물들의 알이라든지 아니면 집들입니다. 많이 있어요, 노래? 네, 여기 가스코 그러면 많이 생겨요. 송사리 같은 것도 있고? 네, 저 보에서 물이 딱 들어오니까. 아. 새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새들이 뭐 물어가지고 나는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신기합니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레기 자꾸 버리고 하니까 좀 안 버리게 그렇게 지금 달고 있어요. 생맨들이 자라나니까 저희 가게에 뭐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잘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됐네요 이제. 예, 이제 한번 반지공화를 가는 것 같아요. 밥도 잘 주고 이렇다 해 청소도 해줄 테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